아, 재래시장이네요. 모든 게 다 너무 싱싱하게 생겼어. 보라색이다. 현지 직송입니다. 저기 빨간 과일 보이세요? 저기 네, 이렇게? 네. 그 맛없더네요. 무슨 월을 뭐라 그랬던 거예요? 물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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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도 월을 애포. 별로 안 먹고 싶어요. 네. 그냥 물 마실 것 같아요. 그냥 맥맛일 것 같아요. 와, 온갖 과일들이 다 있어. 근데 바나나가 지금 엄청 많아. 그 요리하는 바나나 이름이 뭐라 그랬죠? 플라피타? 플라타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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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바나나가 두 종류래요. 플라타노, 쿠킹하는 바나나, 그냥 몽키 바나나, 먹는 바나나. 바나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먹는 것 같아요. 오, 200가지나 돼요? 난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. 아. 여기서 치료를 만들어서 가는데, 한 1분 50 정도 하나 봐요. 너무 맛있어요. 프레쉬하고. 대표적인 화산이 호아수 화산, 지라수 화산이 있어요. 이 근처에 화산재가 있잖아요. 네, 예, 그래서 이제 고도가 이제 1000m 이상이 돼가지고 보아스 커피, 뭐 트레스 리오, 바데데 옥시덴테, 따라스 커피. 한국에서는 따라스 커피가 굉장히 미라수 쪽에서 나오는 코스타리카 고산 커피는 1년에 한 번씩 생산이 되고요. 그다음에 12월달, 1월달에 추수하고. 한 10년 정도 갑니다. 이럴 때 커피 빈을 딴대요. 지금 이 색깔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스윗. 싱싱해. 이걸로 이제 빈을 이 토핑? 어허? 와, 싱싱해 진짜. 아니 스윗이야. 간만 나게. 어허? 맛있어. 아, 네 알겠습니다. 스윗은 이래?